반신욕은 혈액순환을 촉진함으로써 염증, 부종, 통증을 감소시키고 허리와 다리 통증 완화를 돕습니다. 그래서 매일 즐기고 있는데요. 반신욕을 하면서 탈모 예방에 좋은 제품과 미백 효능이 있는 엠비앙 에센스와 크림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달링 앤 블링 전 다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언박싱을 하려고 그래요. 짜잔! 소포가 하나 왔는데 지오 뷰티 코리아에서 보내주신 거예요. 화장품. 자, 한번 뜯어볼까요? 여기 또 상자가 하나 더 있네요. 박스가 나왔는데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샴푸예요. 모발을 위한 샴푸. 사용법은 미온수로 모발 및 두피를 충분히 적신 후 두피에 골고루 마사지한다. 거품을 낸 상태에서 3분 기다린 후 미온수로 세척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샴푸고요. 열어볼게요. 용기도 아주 고급진 것 같아요. 스무딩 에센스, 미백 주름 개선, 이렇게 되어 피부 미백에 도움이 됩니다. 열어볼게요. 자. 다음은 엠비앙 화이트닝 크림이에요. 크림이고 이거 역시 미백 주름 개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짜잔. 한번 발라볼게요.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안 바른죠? 바른질까? 크림 한번 발라볼게요. 와우. 어머어머, 다른 쪽은 하얘. 다른 쪽은 진짜 하얘요. 흡수가 쫙 되고. 차이가 나죠? 바른 쪽과 안 바른 쪽. 바른 쪽과 안 바른 쪽.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미백 효과 진짜 좋다. 이쪽이 바른 쪽이고 이쪽이 안 바른 쪽인데 벌써 다르죠?
짠. 건강한 아름다움을 되찾아줄 동반자 엠비앙. 탈모 완화 기능성 제품으로 허가받은 엠비앙 샴푸는 모발과 두피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또한 탈모 완화 기능 성분들이 모근을 튼튼하게 하여 모발이 가늘어지고 숱이 적어지는 탈모 증상을 완화시켜주며 염색 등으로 인한 손상된 모발을 관리해주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순수 자연 성분을 지닌 두피 팩. 두피에 쌓여있는 각질과 노폐물을 비롯하여 모발 생성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두피에 영양을 공급해줍니다. 며칠 준비하고 나왔어요. 확실히 머릿결도 좋아진 것 같아요. 어때요? 반신욕을 즐기며 탈모 관리와 미백 관리, 건강한 아름다움을 되찾아줄 동반자 엠비앙과 함께 20살의 나를 만나다. 어떠셨어요? 달링앤블링 유튜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발도장 찍고 가세요.